그대로 그대로 사랑으로 하나의 평화가 내리쳐서 주님의 손 나의 역사 내 마음속에 공격하네 아침 내 삶 Oh!
내일도 Thank you.
나의 자랑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질환입니다. 현대의학이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정신질환, 두 번째가 암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질환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우울증 증세입니다. 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 초기 증세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증세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특징은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것은 자살 충동입니다. 요새는 초등학생도 자살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살합니다. 이 자살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현대의학으로도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처방약이 없습니다. 겨우 신경안정제 정도로 복용하게 합니다.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우울증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 가정을 이끄는 가정주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한두 번 우리는 누구한테 말 못하지만 혼자만이 갖고 있는 비밀 아닌 비밀이 있습니다.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는, 한두 번은 죽고 싶다는 이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우울증의 중증은 어디 단계까지 가냐면 자동차가 지나갈 때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층 빌딩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 증세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혼자 고립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다 귀찮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증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해를 할 때가 있죠. 스스로 상처내고. 근데 육체적인 자해보다 더 무서운 자해는 정신적인 자해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꾸 마음에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가운데도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부모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이를 아직도 그것을 상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살과 그리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살인 그리고 자해하는 것 어떻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여기 배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살하는 사람, 살인하는 자들, 그리고 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자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경은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 분석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우울증의 증세, 그리고 자해하는 것, 내 스스로 상처내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 성경을 시간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상처내지 마십시오. 이 스스로 상처낸다는 것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학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해합니다. 마음을 자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해합니까?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망했어.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해. 이것은 스스로 자포, 자기 상태로 나 스스로 빠뜨리는,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되는 내용은 상당한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시간을 제가 절약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마귀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이란 사람이 아벨을 죽인 것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했습니다. 마귀가 살인한 적 없습니다.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인이 살인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 1서 3장 1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살인자는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한 어떤 존재가 가인을 살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습은 가인이었지만 영적인 모습은 누가 살인자냐?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했냐면 아벨을 죽여라. 이 생각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이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좀 더 시대를 흘러내려가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덮쳤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번뇌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이 잡으면 사람은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번뇌라 말은 괴로움과 고통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나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정반대입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현대 정신과 의사들도 인정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영, 성령님은 왜 인정 안 합니까? 분명히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 영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죠. 우리는 성령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에게 악신이 임하여 그가 번뇌하였더라 말씀이 기록되면서 시간이 흘러간 후에 이 사람은 악신이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 이 사울은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여기에서 가인에 의해서 죽었던 아벨 그리고 또 사울 스스로가 자살했던 이 모습 속에 타살과 자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가인이 죽였던 아벨, 타살했던, 다시 말해서 형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렸던 아벨 입장에서나 사울 입장에서나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울도 공통점은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잡으면 살인하게 됩니다. 또 시대가 흘러갑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 가운데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누구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가룟 유다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자신이 마귀가 아니라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이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가룟 유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까? 가룟 유다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예수 죽여라. 이 생각을 누가 갖게 했느냐면 바로 마귀가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배후에 마귀가 있었듯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죽이는 자의 전문가입니다. 킬러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2절에는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놓고 난 후에 27절에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나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생활 역시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특히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주부들은 얼마나 그 자녀 교육에 피곤하고 힘듭니까?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계속되는 신앙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 가정 이런 생활 속에서 때때로 어떤 새장에 갇힌 한 마리 새처럼 어디가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폭발하고 싶습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점점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이런 우리의 현실 앞에서 오늘 사단 마귀는 이 가인에게나 사울에게나
가룟 유다에게 되었다니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 사단이 목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이 사단이 그러고 난 후에 자기 목적 달성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가룟 유다를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용해먹고 이제 쓸모가 없을 때 이 사단마귀는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단마귀에 빠져나와서 그냥 허공을 떠돌아다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 주실 때에 이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 주세요.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짐승 몸에 있던 이 귀신은 다시 사람 몸에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갈 때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떤 틈새를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악한 영은 잡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비극적인 인물들을 봅니다. 가인, 그리고 사울왕,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5장 3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좀 숨겼다가 훔쳤다가 그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대단히 인색하게 했던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었고 배후에 사단이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네가 감추었느냐.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시냐면 네가 사단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 마귀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인데 이것을 사단 마귀가 못 드리게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기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타 종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 적다 했는데 그들은 청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중도에서 탈락하고 떠나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사단 마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쥐어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라는 말이 누구냐면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도적 마귀는 도적질만 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일만 합니다. 멸망시키는 일만 합니다. 집안에 귀신 불러들여서 잘 되는 집안 하나도 없습니다. 이 귀신의 정체는 반드시 도적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도적질하나요? 사람의 생명을 도적질합니다. 영혼을 뺏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간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일만 합니다. 절대 살려내지 않습니다. 우린 1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떻게 했나요? 마귀가 잡으니까 전부 죽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은 오늘 우리는 사단이 잡을 때 마귀가 함께하면 사람 죽이는 일만 했는데 그런데 자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 스스로가 칼로 몸을 뱁니다. 몸을 긁어댑니다. 상처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내제 본정신에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했습니다. 이때에 바알 선지자라는 말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잡신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고 자신의 몸을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했습니다. 자해하고 있습니다. 자해는 귀신이 시키는 짓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하면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역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돌로 자신의 몸을 칩니다. 우리 스스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자해하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상처내지 마십시오. 그게 당신 본정신이 아니라 대후에 사단, 마귀, 귀신이 나를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자꾸만 학대시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상처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육체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무슨 복부터 먼저 받아야 되느냐?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습니다. 첫째, 영적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마라. 이것은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가 뭡니까? 영적 생활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범사를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해는 누가 시키는 것이냐? 결국 귀신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부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쫓아도 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이게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결사코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악한 영들이 내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이러한 자해를 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귀신은 나가버립니다. 절대 귀신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는 상당한 먼 거리입니다. 사람이 시야로 잘 보이지 않는 거리 정도를 멀리서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스스로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은 예수님을 보는 것만도 괴로워요.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면 귀신은 나 보는 것만 자체도 괴롭습니다. 가까이 못 옵니다. 멀리서 이미 압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하는구나. 너는 예수가 없구나. 너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귀신이 무릎 놓은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어디를 좋아합니까? 무릎 놓은 곳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귀신은 물리 놓은 것은 질색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황무지입니다.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땅바닥이 돌덩어리 같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심령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마음속에는 논바닥이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드듯이 아무것도 자랄 것이 없구나. 바싹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랐습니까? 기쁨도 말랐습니다. 은혜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귀신은 좋아하는데 물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다면 귀신은 물 있는 곳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심령 상태가 말라버린 심령. 이런 심령을 귀신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뭘까요? 물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곳은 귀신이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귀신은 그곳을 싫어해요. 대신에 어떤 사람만 찾아다니느냐?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이세요. 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입으로 시인합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내주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가정도 이 한 주간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그리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사업장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범사를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굳게 하여 따라서 저를 대적하라. 물리쳐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단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답답해지거나 그리고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올 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원수 마귀 영이, 악한 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내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난 하나님 자녀된 내 몸에 이 더러운 불안정세를 가져오는 허감의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내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계속 잠복하게 내버려 두면 반드시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시험은 어느 곳이든지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다운 긍지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환경이 나를 비록 속일지라도 내가 어차피 이 땅 살아갈 때는 종교는 다 달라도
똑같이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야 되고 밤이면 밤을 맞아 들이대듯이 다른 사람은 누구나 상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신분 관계없이 질병이 오면 질병이 내게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절대 기죽지 말고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당당하게 살자. 따라 크게 따라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사막에서 양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가족이 70명입니다.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양을 치고 있는데 물이 귀한 곳입니다. 목욕도 할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가야 머리 한번 제대로 감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항상 방랑자들입니다. 집시처럼 여기저기 푸른 초장을 찾아서 떠나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뭄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애굽에 마침 노예로 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아버지는 70명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냐면 가뭄 때문에 전혀 끼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지배하는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냐면 바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가 법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부귀의 왕과 한 몸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부의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섰을 때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나이 많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이 야곱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왕 앞에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과 47장 10절에 두 번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어떻게 없는 자가 세상 것을 다 가진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볼 때는 이 야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로는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어떤 것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진 우상 섬기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비유를 맞춰야 됩니다. 원처 지내려고 왔습니다.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구걸하러 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당신은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살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당신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해 줍니다.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당당합니다. 그 아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7살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노예로 애굽에서 이 사람은 보디바레라는 아내 유혹 때문에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던 그는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종신형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이라 이 사람은 노예 제도는 그때 사람이 주인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리 목숨 같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애굽의 관원장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관원장은 장관들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요셉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건친 빛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위로하는 말은 세상 권력자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초라한 그가 가서 위로해주는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대신 위로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셉에게는 자신은 나는 비록 노예로 왔지만 나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상스러운 당신을 내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긍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소년 목동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돌을 던졌는데
적사해버립니다. 이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 같은 골리앗 같은 네가 아무리 거대한 세상에서 네가 호령하는 자인지 몰라도 너는 우상 섬기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합니다.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십시오. 성경은 역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지막 결론은 본문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시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믿음을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오직 무엇이든지 나는 내게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반드시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께 주어집니다. 범사에 하시는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